주택가 골목에 주차난이 참 심각해서 이웃끼리 얼굴 붉히는 일도 많은데요.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지자체가 있네요. 다른 데서도 참고를 좀 해보시죠. 이란 기자가 소개합니다. 골목길에서 이웃사촌 간의 주먹다짐이 벌어지고 심지어 흉기까지 휘두릅니다. 주차난이 낳은 갈등입니다.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화재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없다는 점도 큰 골칫거리입니다. 개인주택에 사는 문재영 씨는 석달 전부터 주차로 더 이상 골머리를 썩지 않게 됐습니다. 독거 노인이 많이 살아 주차 공간에 여유가 많은 부근 임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면서부터입니다. 이웃간에 여러 사람들하고 마주친 적이 많이 있었어요. 그런 게 전혀 없고, 차량 파손 염려도 없고. 문 씨가 주차비로 매달 내는 돈은 6만 원. 주차장을 빌려준 주민들도 주차 수입 덕분에 관리비를 덜 내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. 조금씩 빠지는 게 이제 그것도 1년을 계산하면 그것도 괜찮잖아요. 지자체도 주민민원을 해결하면서 공용주차장을 짓는 데 들어갈 72억 원을 아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. 공유사업의 성과를 이런 임대아파트와 같은 저소득 복지에 쓸수 있는 이런 순환적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게 학교와 종교시설에서 시작된 주차장 공유운동이 임대아파트 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 올해 목표가 한 1,000명 정도 되는데요. 한 1,0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. 남는 주차 공간 나눠쓰기는 주민과 지자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유경제의 새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랑입니다.